본강의 37번째 시간으로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들 있겠죠, 그죠? 그런 징조들이 있을 때 무엇 하라고 이런 징조들을 보여줄까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항상 우리가 그래서 준비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잘 안 되면 행사를 치른다고 합시다. 대통령이 취임 행사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당일날 어느 화장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준비가 잘 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게 오래 걸립니다. 거기에 누구를 초청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MC설 이런 거 있다고 의자는 몇 개를 갖다 놓고 방송 취재는 어디서 하며 그 다음에 이 경찰이 보이지 않는 경찰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렇게 하고 거기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소식품 검사하고 들어가고 이 모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교통량은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준비가 잘 될 때에 그 행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잘 안 되면 그 행사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준비하는 자만 쏙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준비하는 절차가 잘 진행되어지고 우리들도 그때 초대된 귀한 손님으로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마치는 유월절 기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일요일날 입성을 해서 유월절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끌어내리고 어쨌든 죄를 잡아서 어쨌든 길을 못 쓰게 예루살렘에서 왜 예루살렘에 그 입성한 예수를 보니까 온 민족이 온 백성이 다 그를 따라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들에게 그동안 왔는데 예수님께 가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 어째 끌어내리자 했는데 내게 종교 분파가 와서 시험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책 잡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나중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질문 하나 딱 던져서 아무도 음의 기죽으로 꼬리를 착 내리고 다 들어가게 됐다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드러내셨어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병아리를 품듯이 그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품으려고 온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결국에 침을 뱉고 멸시천대하다고 죽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성이 장차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을 지어놓고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장사 일성을 챙기는 그 안타까운 현장에 주님께서는 이제 되어질 일들을 선언하시고 나가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만 지옥을 가면 괜찮은데 너희들이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너희들도 다 그들도 다 데리고 와서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들게 되니 그 벌이 심히 중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결국에 이 예루살렘이 다 어떻게 되리라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진짜 그렇게 될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1절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면서 이렇게 잘 짓고 이렇게 비석들도 꾸미고 말이죠. 좋은 돌들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민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대답하는데 그것을 가르쳐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기는 보지만 장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 전체 도시 전체가 황폐하여 버림받아 된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노른자는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봉탄에 노른자는 어디죠?
봉탄 농수 멸망할 것 같네. 모르겠네. 자, 어디 서울이면 어디예요? 명동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가장 중요한 자리. 우리는 중요한 자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서 붙읍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갈때 같이 가면 주님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네. 주님 갈때안 붙어 있으면 주님 갈때안 붙으면 마귀 붙으면 마귀가 지옥 갈때 지옥 가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마다 붙어 있는데 어쨌든 그 노른자는 성전인데 그 성전에 정말로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 성전이 지금 얼마나 됐냐면 지은 지가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한 50년 정도 지금 짓고 있어요. 몇 년을 짓냐면 82년을 지어요. BC 19년부터 지어서 AD 63년까지 지어요. 그리고 AD 63년에 지은 다음에 7년 뒤에 70년에 막 그게 아니 도리에 돌아가서 남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2년 동안 지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그랬죠. 이 성전을 나라가 3년 동안 얘기를 하니까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었거늘?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렇게 말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생애 끝날 때 50년 가까이 지은 거예요.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 이물 때는 얼마나 지었냐면요.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뜰, 뭐 그 다음에 본지단 다 지었어요. 지금 성전의 외벽만 예배만 지금 남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잘 지었어요. 이 지은 것이 말이죠. 싹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이 진짜 그런가. 그때 주님께서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그대로 다 무너뜨리지라는 게 진짜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리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은 생각은 제자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너진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러자 이제 언제 그러면 그 무너질 건가 궁금하잖아요.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 3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자 감람산은 어디냐? 여기가 예루살렘의 여기가 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동쪽의 끄트머리에가 성전이 있어요. 알겠죠? 예루살렘 성이 크게 있는데 동쪽의 끄트머리에가 끝이에요. 끝. 그 성전이 끝이야. 여기가 성전이 있고요. 여기가 기드론 계곡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이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성전은 바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다 보면은 성전이 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반드시 감람산에 가서 사진 찍어요. 네. 내려다보는데 그 감람산에 네, 앉으셨을 때에 저 성전이 보이잖아요. 저기 네, 자 그럴 때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이 성전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심판이 도래하게 될 것인지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내용을 감람산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성경에 그 사건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나눴어요. 첫 번째 말씀 제1강화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여기 첫 번째 강화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 강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오신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깨어서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래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겠는데 오늘은 그의 어느 때 성전 파괴가 있고 주의 심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의 일부를 오늘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요 뭐든지 그래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언제 오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언제 오는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우선 사도행전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7절. 6절, 7절 읽어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물어보면 제자들이 물어보면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우리가 알려고 무척 연구를 해야 되나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 글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제일이 언제 오느냐, 시기 얘기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맞은 적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맞게 됐다면, 인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비밀로 확 이렇게 바꿔놨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다 주님의 지능이 언제 오는지 다 틀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맞고요. 저렇게 보면 저렇게도 맞아요. 그래서 안경을 말이죠.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보여요? 세상이? 빨갛게 보인다. 네. 파란색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때는 절대 모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주님의 오실 징조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너희는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느냐 이거 관심 이때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절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 때 맞추다가 다 이단 되었어요. 요한계시록도 때 얘기하다 이단 됐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기가 제일 예수다 이런 밖에서 이런 사람들 이제 자기가 제일 예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단 되고, 뭐 이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로 그래서 이단이고 다 이단이에요. 그런 거 다 때를 얘기하고 자기가 뭐 제일 예수고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 이단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에 관심이 많은데 주님은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징조를 통하여 정말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우리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재림의 때 언제 될 거냐 이거 요수고 다니면 평생 그거 요수다가 그것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조만 할 뿐이라. 그런 거 참조만 할 뿐이고 그거 알 말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때와 때에 대해서는 언제 올게 되면 아버지 말하고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다 해버릴 거예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아 그런 거겠구나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 라는 사실 우리가 징조를 알지만 가장 중심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주님 기다리다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오늘 주님 하나도 안고 있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딱 죽었다. 그건 뭐예요? 아무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종말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쵸?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 종말의 때가 우리가 뭐, 헌 미래에 있다, 뭐, 미래에 있다 해서 아, 여유를 갖고 기다릴 것이고 아니고 가까이 있다 해서 너무 두려울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한 무리의 사과나무를 심고 있느냐,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해요.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넘어옵니다. 주님께서 이것에 관하여 반드시 미혹한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먼저 주의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4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미혹한 일이 있지만 이게 미혹한다고 해서 주님의 오실 때가 된 것은 아니고 그때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계속 이루어져. 아까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응?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 복음 전파가 끝나야 주님 오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주님의 오직 목적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처럼 주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나 전파돼야 끝나는 거예요, 주님도. 복음을 더 이상 전파할 데가 없으면 주님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그렇게 다 되려면 주님 오신다는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그때까지 누가 온다, 젖된다 해도 절대 미혹하지 말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성전이 멸망될 것이든 15절부터 이제 얘기해요. 어느 때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인가 15절부터 얘기하고 14절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좀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어떤 상황을 얘기해야 되냐? 자, 4절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우리나라도 내가 그리스도라 한 사람 많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일 예수다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난리와 난리. 이 난리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고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무엇이나 무엇을 들어요? 소문을 들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소문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한번 붙을 것이다. 지금 소문 이미 다 소문 많이 났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그러지 마라 이스라엘아 그러지 마라 이스라엘이 우리는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얼마 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저 이란이 우리나라를 때려버리면 때린다고 지금 저 이스라엘만 없애버리면 중동에서 완전 이스라엘 제국 형성이 되는데 저 이스라엘 조국 하나 딱 그 눈깔 같은 데 딱 써가지고 바퀴 써가지고 우리들을 다 힘들게 하니까 저거 때려서 없애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의 기술자 다 수입하고 저 러시아의 정보를 다 인도의 과학자들 초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팩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디서 만들고 있는지 미국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제조할 그 무렵에 때릴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걸 만들면 이란은 진짜 때릴 거예요. 이란은 겁을 상실한 나라예요. 우리 북한은요, 아주 으름장은 많이 오는데 실제는 조금 약해요. 우리 북한. 근데 이란은 안 그럴 거예요. 이란은 자기 나라 절대, 북한은요, 뭐 산도 아니잖아요. 넘치게 가난한 나라예요. 이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때리다 그래서 소문 지금도 들려요, 그죠? 네, 전쟁은 소문 계속 날 것이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그다음에 7절 민족이 민족,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이집트 지난번 이집트 그 대통령 뭐라고요? 리비아 대통령 뭐라고요? 그 민족과 민족. 그다음에 또 저기 중국도 아직도 그 어디죠? 티베트인하고 이렇게 친구 이렇게 싸우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비교가 나라가 나라를 비교가 그럼 나라간의 국제적인 전쟁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첫째에 무엇과 무엇이 있으니 기근과 지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기근과 지진과 하나 더 있어요. 전염병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막 계속 손 씻었잖아요. 뭐 때문에? 치도 불고 전염병 전염병이 있을 거라니 그거 어떻게 안 되는 전염병 이렇게 계속 있다 이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8절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지. 이거 있다고 일본에 작년에 지진이 터졌잖아요. 그렇다고 주님 오신다? 아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일이에요. 진행되는 일 아시겠죠? 그 마지막 끝에 진도가 아니에요. 이건 계속 진행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구절부터는 이제 보세요. 복음 전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어서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자, 복음 전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특히 초대교회는 한 기독교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주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죽이고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여러분 기름에 튀겨서 죽인다고 할 때 여러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손가락 하나 딱 달아봐요? 얼마나 뜨거운가? 네?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 지키려고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바랍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따라 들어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내 모습을 보시고 들어오세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항상 제 뒤에 손을 딱 쓰세요. 아시겠죠? 내 앞에 쓰지 말고 두려우면은 저는 좀 담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 들어오세요. 주님의 재림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세상의 환란이 받지 아니하고 휴거에 올라간다. 특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7년 환란대는 올라간다. 이런 주장 하잖아요. 이런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참조만 할 뿐이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이 모든 것을 다 겪어야 돼요. 그게 먼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안 올라가고 남겨서 그 모든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양자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옳다고 하기가 곤란하다니까 말씀을 보면 다 맞다니까 이렇게 하고 맞고 이렇게만 맞고.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다 보면은요. 기름에 튀겨 죽일 때, 사자가 와서 뜯어먹어서 자기 막 뜯어서 막 핥혀서 죽일 때, 그 다음에 묶어서 십자가에 묶어서 화형해서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이런 것들을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말세에 되어진 일들에 대한 예표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 일들이 예표라는 거죠. 그런 일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중에 그런 일을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그래서 역사는 순환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남겨서 기름 가마에 들어갈 일을 준비를 하자니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멀리 와야 돼. 그리고 데려가면 감사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하자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오늘 별로 자신감을 다 없으세요. 동탁명성기회 정도 신앙생활 하게 되면 담대하게 요소와 본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핍박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파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10절에 많은 사람들의 또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 이거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믿는 사람을 그 찾아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핍박을 하면 가족이라도 그것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줘서 죽게 한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빨리 예수님께 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안 믿는 가족이 여러분을 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도해야 되겠죠? 걱정이 좀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 해야 돼요. 어쨌든. 11절, 거짓 선배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이랬다, 저랬다, 언제 온다, 저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증가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서 돈 아니면 절대 이익이 아니면 일하지 않는. 13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아시겠죠? 견뎌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그쳐온대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결국에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세계에 증거되야만 끝이 온대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나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조금 있대요. 얼마만큼 있냐면요. 끔 그러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끔 있대요. 그래서 거의 다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이 돌아갈 이야기 아시겠죠?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하는 사람도 있고 미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질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핍박이 있어서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슬람권에 가면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거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이제 정말 성전이 파괴될 때는 어떤 일일 거냐. 그게 15절부터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성전의 파괴가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5절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15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빨리 도망가라. 11절, 그죠?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라. 왜? 성전 파괴의 날이 가까웠으니 빨리 도망가라. 네.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 유대라는 거예요?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잖아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왜 산으로 도망가라 해야 될까요? 바다로 가죠. 집으로 가요. 왜 산으로요? 찾아가기 힘든 찾아가기 힘든 데로 가라. 그런 것 같아요. 산으로 가라. 어쨌든 산으로 가면 찾아가기 힘들어요. 예, 일반 이런 골목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찾아가기 쉽지만 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이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덮여. 이건 무슨 말이에요? 빨리 하는 말이잖아요. 네? 집안에 있는 물건 챙기다가 잡혀서 죽을 수가 있고, 밭에 있는 이따가 집에 겉옷 가지고 가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밭에 있다가 그냥 그때가 되면 빨리 도망가라 이거. 아시겠죠?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는 게 19절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 젖먹이는 자들, 아이벤 여자들 빨리 뛰어갈 수 있어요? 젖먹이는 자 빨리 뛰어갈 수 있어요? 얘 팽개쳐놓고 나만 살라고 갈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잡혀서 죽을 확률이 많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너희에게 도망하는 일이 겨울 되면 어때요? 추워서도 힘들고. 그지 않아요? 예? 그래서 또 도망갈 때 많이 힘드니까 겨울 추워서 힘들고. 안식일 날 얼마나 도망갈 수 있어요? 1km 정도만 도망가고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갈 거기가 있어요. 그게 안식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일부러 그 안식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어요, 과거에도. 왜? 안식을 못 도망가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조가 뭐냐? 15절에 얘기하는 거죠. 성전 파괴의 징조가 선지자 다니엘이 이미 말했던 것이다. 그러면 600년 전에 이 다니엘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600년 전에 예언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하는 대로 하다가 또 다음 주에 하고 또 하는 대로 하다가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해 가도록 하십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 27절을 인용하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24절부터 봐야 돼요. 다니엘 말하는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의 거룩한 성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고. 그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했어. 몇 이래요? 이른 이래. 이른이라는 것은 70이고 이래라는 것은 7이에요. 그래서 70 곱하기 7이에요. 그래서 490년입니다. 이른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동일한 그런 말이 나오죠, 신약에도. 네.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렇게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런 이래 안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건데요. 이런 이래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25대 보니까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 7이래 더하기 62이래,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예수 62일에 의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데 이 62일에 진짜 예수님이 죽어요.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는과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하게 될 것이 작정되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러 오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2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지라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이레라는 것은 7년을 말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7년이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7년이냐 그것은 또 생각해 봐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우선 이레는 7년을 가리키는데 그 7년 동안에 이 성전을 훼파 성전을 파괴할 사람이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는데요. 연약을 맺는데 처음 3년 반 동안에는 괜찮다가 후 3년 반이 되면 그때의 그 이레의 절반에 그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서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세운 것이라는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 말씀 들어와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 한 이레의 후 3년 반에 성전에 세워지게 될 우상을 가리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예언했는데 이 예언은 예, 1차적으로 진짜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타이터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멸망을 시켜요.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그렇게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저 로마에서 말이죠. 근데 원래 이 예루살렘이 반영한 게 아니었고요. 갈릴리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착취하니까 로마의 봉기에서 세금을 안 내고 로마에 대항했다가 로마에서 이런 놈들이 있나. 그래가지고 로마에서요. 베스파니아 우스라는 그런 그 총사령관을 보내서 네로 황제가 그때 통치하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베스파니아누스라는 그 총사령관을 보내서 그 폭력을 진압하라 보냈어요. 폭력을 진압하라 보내가지고 그 베스파니아누스가 갈릴리에 있는 민중봉기를 진압을 하고 그 민중봉기가 예루살렘을 도망치니까 예루살렘을 또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죽냐면 네로 황제가 죽어요. 66년에 그렇게 파괴를 했는데 68년 6월 달에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자 그 베시파니아누스라는 그 총사령관을 로마의 원로원에서 황제로 추대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베시파니아누스 이 총사령관이 이 로마에 가서 황제가 될 때 그의 아들을 부하장수의 오른팔을 데려갔거든요. 베시파니아누스가. 그래서 그 오른팔을 총사령관을 앉힙니다. 그 총사령관 베시파니아누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디도라는 타이타스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베시파니아누스 황제의 뒤를 이은 왕이 돼요. 그러니까 베시파니아누스는 9대 왕제고요. 그 다음에 10대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멸망시킨 사람이 그 황제가 돼요. 그래서 디도 이제 장군이 돼서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다가 네로 황제가 죽어서 왕이 되면서 이렇게 가는 그 순간에 잠깐 예루살렘을 포위를 풀었어요. 돌아가기 위해서. 근데 무슨 있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 예언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었죠.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잠시 동안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풀고 있을 때에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다 갈릴리의 페라지역이라는 이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 다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이때. 그래서 이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안 죽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만 110만 명이 죽어요. 참참아.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거든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도망을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근데 포위해서 도망을 못 치니까 도망치기 위해서 어떤 그 라비는요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도망친 사람도 있었고요. 배려할 방법을 다 이렇게 써서 도망을 치는데, 밤에 야간 도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석을 가지고 가야 돈이 되니까. 그래서요, 금, 이런 거 있잖아요. 금을 삼켰어요. 그런데 이 금을 삼켰는데, 금을 삼켜가지고 똥을 넣어서 그 금을 가져간다는 소문이 퍼지자,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전부 사람을 죽여서 배를 갈라서, 2,000명을 배를 갈랐어요.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때 도망쳤다면 어떻게 했어요? 배를 주시니, 배를 만지 마라. 2,000명. 나중에 포위가 계속 있다 보니까요, 난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게 신발을 삶아서 국물을 먹어요. 가죽이니까. 혁띠, 신발, 이런 것을 삶아서 먹어.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느 날은요, 어느 집에서 불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무슨 어디 지방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 포위를 뜨고 못 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결국에 거기에서 죽은 여자인데, 그 여자가 이 불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아파트에서 삼겹살을 구우면 애매한 냄새 좋잖아요. 그래서 불고기 냄새가 난다고 막 물 막 같이 나눠 먹자고 막 그러면 절대 안 느끼는 거예요. 물 부시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고기 뭔 냄새냐. 그래서 말을 안 했고 자기만 먹으려고. 네,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같이 나눠먹자. 그래가지고 가서 고기 굽는 후라이팬을 보니까 자기 자식이요. 후라이팬도 굽고 있는 거예요. 한 절반 정도 구워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날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보니까 지금부터 신앙을 잘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 안 가지면 다 보여요. 보통 이야기 아니, 그 이야기가요. 책만 한 번 있어, 책만 한 번. 요때 이야기.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다행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을 알고 있어서 로마에서 이렇게 포위를 나가자. 그 틈의 중간에 도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오늘날 성경도 있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환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래로 110만 명이 학살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간 일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시겠죠? 네. 그 후에는 이제 그 유대인은 학살되는 것이 이렇게 있었어. 그 죄에 대해서 물어서. 근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일이 그 전에도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큰 환란이 있겠으나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환란이 그러면은 그때만 있을 거냐? 아니에요. 이 환란은 다시 재현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면 다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런 대 환란이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다, 안 해 줬다? 해 줬으니까, 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피난처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피난처 안 가면 다시 삶아먹지 마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네, 우리 이럴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럴 일이 우리 세대에 올 거냐? 저는 생각해도 우리 세대에 오지 않겠나? 저는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이건 성경이 없는 말이야. 믿었는 데가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런 환란이 통과되어야, 자, 우선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29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다 300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그 화형시키고 기름에 튀겨지는 것을 다 참아내서 그들이 다 죽어갔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천양원 목사님 다 그런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다 그 고통을 통과해요. 그래서요, 이 고난만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만큼 큰 상도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를 보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딱 그랬다. 그래서 핍박받는 게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이거 다 이겨내야 돼.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긍휼이 하심이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그 날들이 무슨 날이요? 대환란의 날. 큰 환란의 날들을 가만히 안, 삭감한 날입니다. 줄이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요? 감하시리라. 후사한 반에 다 채우는 게 아니라 그 환란을 못 참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을 감해서 참을 수 있게끔 해주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뭐 샘플로 죽으면 샘플로 천국 가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는 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어지간히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거니까 환난의 날도 어떻게 해요? 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포위하는데 몇 년 반? 3년 반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중에 잠깐 풀릴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그럴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니까 그 환난 때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환난을 찾아오면 그때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사람이 너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때는요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여기 때는 큰 능력들을 막 행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왜? 환난이 막 찾아오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더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까 내가 미리 말씀드린 절대 넘어가지 말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가지 말고 골방들이 있다 해도 가지 말라. 믿지도 말라.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오실 거냐 얘기하기를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도 그렇게 옵니다. 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서 번쩍일 때 번쩍임 같이 인자도 온다는 것은 갑자기 온다는 거잖아요. 번쩍 온다는 거예요. 번개가 온다는 거 번쩍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도 언제 올지 말고 갑자기 번쩍하고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지. 여기 있다. 거기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면 죄인 예수가 있다. 절대 없어요. 그건 다 가짜예요. 죄인 예수 있다면 다 가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디로 온다고 했어요? 공중에. 공중에서 주님 공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쩍인 것처럼 순간에 빛이 확 난다는 거예요.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착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전 세계 사람이 저기 우루과이 과테말라 우리나라의 전 반대에 있는 나라에서도 착 보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기만 있다고 해서 저기 여기 옆에 저기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 그건 뭐예요? 이단이 있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오시잖아요. 아시겠죠? 네. 동시에 가시적으로 눈에 육신을 보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가시적으로 우주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동시에 보는 것, 주님의 얼굴도 보는 것이 여기만 딱 왔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언제 온다? 전부 가짜. 때와의 기간은 예수님도 온다겠는데 그걸 아는 것은 대강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징조를 통해서 파악하는 게 있지만 다음 주에 있는 대강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날짜 절대 모른다. 그 시간과 그 때와 그러니까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 번쩍인 것처럼 동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우주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때 28절에 하나의 징조가 있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주검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순교? 환란? 순교, 환란. 이때 뭐가 있다는 거야? 죽음, 시체들이 많이 있다는 건데 무슨 말이에요? 응? 핍박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거 같아요. 네? 전쟁이요. 전쟁이죠. 가장 많이 죽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곡과 마곡
대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가 마국이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총리가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푸틴 대통령 기간에 만약에 주님의 도래가 온다면 그가 고개 왕이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이 지금 러시아하고요 중국이 다 뒷돈 뒤지고 전쟁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란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뒤에 다 이렇게 옛날 공산주의 국가 있잖아요. 다 지금 대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푸틴 러시아 총리가 이번에 대통령이 또 당선돼서요. 만약에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고 만약에 본다면 그가 고개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서 그 마지막 전쟁을 요한계시록 보면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다 얘기를 해요. 아마 인류 최후의 전쟁이죠. 그 인류의 최후의 전쟁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정말 아주 잔인한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달라져요? 복수의 때들이 달라져요. AD 70년에 예, 이스라엘이 AD 70년 9월 8일에 멸망당합니다. 9월 8일 날이 그날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라서 지금도 그날을 금식을 이스라엘 금식을 하는데 9월 8일 날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안에서 죽어가지고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다는 장사할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한 8개 정도 있어요. 무슨 밖에 나가서 거기서 장사를 밖에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로마 병사가 있어요. 근데 로마 병사가 그래도 로마는 참 신사적입니다. 장례 치르기 나온 사람은 안 죽였어요. 거기 시체를 썩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굶주려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요 막 베란다에 대고 막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냄새나는 걸 치우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 굶어 죽은 사람이요 11만 명 이상 됐대요. 굶어 죽은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날아와요? 복수의 때가 날아왔어요. 쉽게 있던 일이 복수의 때가 날아왔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은 놀라운 사실은요. 그 로마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예, 그 쳐들어올 때 말이죠. 전 깃발을 들고 오잖아요. 전쟁하면 깃발을 들고 오잖아요. 그 깃발에 뭐가 모양이 수화되냐면 전 독수리 모양이에요. 로마가 독수리 모양이에요. 그거 아시죠? 독수리가 다 플렁플렁플렁 한다니까요? 독수리들이 모여있다는 말을 실제 독수리들이었지만 로마 군대가 와서 그 로마 군대가 세우는 그 깃발들이 다 뭐예요? 독수리가 그 뒤에서 독수리가 플렁플렁 하고 있었어. 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중에도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미국의 상징이 뭐예요?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원래는 네, 그 피닉스 불사조에서 가져왔다는 독수리 문양으로 바뀌었어요. 미국의 상황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돕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면 또 내가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나가면 또 정경진 목사 또 이단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거의 세상 모든 도랑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일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말씀이니까 실제적으로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측해 보기보다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아하! 주님의 때가 다가왔으니 내 할 일에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더 분들해야 된다. 아시겠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아시고 이거 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성령의 기름등불 준비해야 되고 오늘도 은사와 달란트 대로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25년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계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멀지 먼지 시계 주님 오실 게 아니고 거의 가까웠다는 거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좀 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실히 잘 살아갔어. 뭐 우리 시대에 안 오면 그런 고통에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겠고 우리 시대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뽑아갈 수도 있는 일이고 뭐 광야 도피처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도피처도 다 그
보낸다는 말도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실천하며 내 삶에는 감나오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온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말씀에 잘 준비해서 굳건한 믿음 가지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 빨리 전도해야 돼요. 그들이 나중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대로 최대한 하나님을 섬겨서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29절부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의 교회인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마지막 때 한 번도 진행될 텐데, 주여